이상한 집이 또 있다고 해서 찾은 한 주택.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줄줄이 문이 4개가 나온다. 방 하나에 가벽을 세워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눈 불법 방 쪼개기 형태다. 보시면 이게 현재 주차장으로 써야 될 공간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샷터가 내려져 있고 또한 옆에 문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샷터를 올리면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샷터 올리면 벽이 있고요. 그 안에 방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. 그럼 여기만 하더라도 한 월세로서 한 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. 주차장까지 방으로 만들었다는 이 집. 차가 있어야 할 공간이 불법 개조로 집이 된 것이다. 방 쪼개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강제 이행금을 낸다는데 그보다 임대 수익이 더 높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. 예, 이렇게 도시가스가 과연 계량기가 몇 개 있는지 이것만 보시더라도 의복 건축물로 쪼개는지 안 쪼개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가구 수와 계량기 수를 맞춰보면 알 수 있다는데 간혹 하나의 계량기를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 현관문 개수를 확인한 것이 더 정확하다. 주로 소방시설을 없애 방을 만들어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는데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방을 찾는 세입자들은 화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.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다는 한 사례자.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린 생활시설을 4개의 방으로 쪼갰다는데 복도 끝에 위치한 방. 보증금 300에 월세가 45만 원이요. 근데 이 정도면 여기 이 동네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넓은 곳에 사는 편이에요. 침대와 책상, 한 켠에 위치한 부엌까지 꼭 필요한 것만 있는 소박한 자취방이다. 인터넷 좀 할게요.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조용히 좀 소리 낮춰서 좀 진행해도 될까요? 여기가 그 좀 옆 건물이랑 간격도 좁고 그리고 가건물 같은 걸 좀 세워놓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좀 잘 안 들어요. 가벽으로 방을 나눠놓은지라 소음은 기본. 오후 2시가 겨우 지났음에도 불을 켜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. 햇빛이 들어와야 할 창문은 무용지물인데 불을 끄자 순식간에 방 안이 어두컴컴해진다. 닭장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그나마 덜한 곳에서 사는 거죠.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도 집에서 해결한다는 영두 씨. 마음 편히 공부를 해도 모자를 판에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 많게는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1천만 원 정도 학자금 대출이 대다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 어깨 짐을 좀 짊어지는 그런 상황.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영두 씨. 요즘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다는데. 집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데 합격하고 나서도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막막함 뭐 그런 게 있죠. 주거난에 가로막힌 청춘의 봄. 청년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? 아 근데 저기 있는 저 수많은 집 중에 분명히 좋은 집들도 많을 텐데 아 좀 빨리 붙어서 좋은 집 찾아 나가야죠.